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엄청나게 많을 텐데도 지옥은 많은 사례라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욕망의 차이지요. 지옥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 같이 만족하고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서로서로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머리의 두 딸 다오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솔로몬은 잠언을 3천 가지를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노래는 1,005편을 지었는데 그의 글감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다 그의 소재, 글의 소재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거머리, 이 거머리를 소재로 해서 딸막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울이나 연못에 살면서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징그러운 연체벌레입니다. 거머리는 빨판이 있고 그 가운데 입이 있는데 그 입에는 작은 이빨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피부를 빨판으로 물고 상처를 내서 흡혈을 하는데 충분히 피를 빨아먹은 후에 3, 4개월을 굶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물놀이를 수영장이나 그런 데 가서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거머리에 물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주로 냇가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 거머리에 물려서 종아리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체험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한참 물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다 보면 종아리에 피가 벌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살갗에 까만 그 거머리가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상을 찡그리면서 손으로 잡아뗀 기억이 납니다. 거머리가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머리의 침 속에는 통증을 없애는 마취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히루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살갗에 붙으면은 피가 응고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그런 요법이 있는데 나쁜 피를 뽑아내서 그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아픈 부분을 낫게 하는 의료용으로도 이 거머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머리, 이 거머리는 작은 찰거머리가 아니고 말거머리, 큰 거머리를 말하고 있어요. 말거머리는 이스라엘 습지와 웅덩이에서 서식하고 있고 크기가 일반 거머리, 일반 거머리는 3, 4cm 정도 되는데 이 말거머리는 15cm까지 상당히 크고 길다고 합니다. 말거머리는 말이 웅덩이나 연못에서 물을 마실 때 그 말의 콧구멍과 혀에 달라붙어서 그 거머리의 몸통이 퉁퉁해질 때까지 피를 다 빨아먹고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거머리에 대한 얘기를 잠언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거머리를 말할 때 한없이 욕심부리는 아주 욕망덩어리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진짜 거머리는 그렇게 많이 욕망이 없습니다. 충분히 피를 빨아먹으면 스스로 만족해서 됐다. 그러고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양식으로 몇 달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 이 거머리는 욕망덩어리가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인간의 욕망의 극치, 인간의 욕망의 속성을 여기서 잠언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작가 플린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마지막 세대에 피를 빨아먹는 사람을 거머리라 그렇게 비유하여서 불렀다고 하는데 이들은 사람의 고기나 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즉 기생인간을 말하는데 요즘 현대시대로 말한다면 불법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빼앗는 또는 고리대금업자, 고리대부업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찰거머리, 또 거머리 같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돈을 울고먹고 속여서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를 지금으로 보면 혹시 뱀파이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뱀파이어 원조는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인데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이야기는 공포소설로 만들어져서 후에 또 영화로 각색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영화, 한여름밤을 시켜주는 공포영화, 스릴 만점의 영화로서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19세기부터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야기는 뱀파이어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와 흥미를 가져다주고 있죠. 또한 뱀파이어는 일본에서 만화영화로 유행시켰고 그 뱀파이어는 마귀, 악마의 의미, 마귀, 악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말거머리를 지금의 뱀파이어, 흡혈귀 또는 악마, 마귀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거머리의 특성을 솔로몬이 서술한 것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말거머리에서 마지막 때 나타날 뱀파이어, 인류의 마지막 세대의 극악함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주석가는 거머리는 많은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데 이 거머리의 두 딸이라는 말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인데 실상 거머리에게는 세 개의 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턱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빨들이 이제 빨판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머리의 두 딸은 세 개의 턱을 가지고 말의 콧구멍이나 혀를 움켜물고 끊임없이 피를 빨아대는 징그러운 모습을 이제 솔로몬이 그리고 있다. 말거머리가 수많은 이빨을 피부에 꽂고 끊임없이 피를 빨아대는 모습이 마치 다고다고, 다오다오. 여기서 히브리 말로 다오다오는 하부하부, 영어로는 기부기부, 우리말로는 줘줘, 끊임없이 하부하부, 기부기부, 줘줘, 계속 줘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아주 가난할 때 미군들이 와 있었는데 미군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미군들은 그 당시 초콜릿을 가지고 다녔어요. 훈련 중에 이렇게 좀 힘이 빠지면 초콜릿을 먹고.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애들한테 몇 개씩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집에 가서 자기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군들이 주었던 그 미제 초콜릿은 진짜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콜릿과 달라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레알 초콜릿, 진짜 초콜릿.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마치 신세계 같은 맛을 보여줬어요. 솔로몬은 거머리가 다고다고 달라달라 하면서 악착같이 피를 빨아먹고 절대 물은 것을 놓지 않는 집요함, 그것에 치를 떨었다.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큘라나
뱀파이어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그것들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먹지 않으면 흐물흐물 마치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시체처럼 보이는데 피를 먹으면 갑자기 힘이 솟고 아주 맹렬하게 난폭하게 악마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 뱀파이어입니다. 솔로몬에게 마치 말거머리가 그러한 환상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잔인하고 충직하게 보였을까요? 개인적인 상상을 해본다면 솔로몬에게는 애마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없는 것 없이 다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을 종종 데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웅덩이에 이렇게 물을 먹게 하면은 그 말들이 물을 먹다가 끔찍한 거머리에게 물려서 그 주둥이와 입 주변에 또는 코 속에 말거머리가 딱 붙어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보고 아마 솔로몬이 막 질색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욕심 덩어리, 아주 탐욕 덩어리, 거머리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 랍비들은 이 거머리, 솔로몬이 말했던 이 거머리의 두 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옥이나 게헨나를 의미한다. 하나는 육체의 지옥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지옥 게헨나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옥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됐어. 이제는 충분해. 더 이상 지옥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은 죽어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지옥을 맛보는데 먹어도 먹어도 가져도 가져도 모아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됐어. 나는 충분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정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본다면은 먹고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먹고 싶고 끊임없이 욕망과 욕정과 야망이 솟아오르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LH 사건이 터지게 되고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모자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이것이 말거머리의 욕망입니다.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봤는데 지옥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그리고 양쪽에 사람들이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삐쩍 마르고 아주 흉측해 보였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팔보다도 긴 젓가락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데 그 긴 젓가락, 자기 팔보다도 더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데 팔보다도 길으니까 입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다 떨어뜨려서 서로 못 먹어서 결국은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삐쩍 마르고 몰골이 흉측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요. 가운데 진수성찬이 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고 희고 빛나고 행복해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 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앞에 놓인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집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그걸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너 먹고 나 먹고 너 먼저 나 먼저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니까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막 즐겁게 웃더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욕망의 차이지요. 지옥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다 같이 만족하고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서로서로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거머리의 딸들과 같은 게헨나가 이 세상에 셋 혹은 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셋이 아니고 넷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째는 수월, 수월입니다. 이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데 실상은 하데스, 죽은 자가 들어가는 저승,
지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옥은 많은 사례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넓은 건물이나 광장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가득 차서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라는 말이 있죠. 식당에서도 맛있는 식당에서는 많은 사례, 또 극장에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하면 많은 사례,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문을 걸어 잠그죠. 그런데 지옥에는 많은 사례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엄청나게 많을 텐데도 지옥은 많은 사례라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례라는 말이 통합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시내 어떤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풀이라는 빨간 글씨가 떠서 못 탑니다. 문은 열렸는데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 한 사람 탄다고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훅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비집고 타는데 삐삐삐삐삐삐삐 계속 소리가 나요. 뭡니까? 내려 내려. 안 내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나중에는 지옥이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야 지옥 많은 사례야. 더 이상 올 데 없으니까 천국으로 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하지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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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요. 솔로몬은 지옥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Never satisfied. Say not. It is enough. 결코 만족하다고 하지 않고 그것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해서 욕망덩어리입니다. 지옥은 마치 거머리에 다고다고 하는 것과 같고 사람의 욕심과도 같다. 거머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도 충분해 이제 됐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깊은 지옥, 깊은 지옥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바로 사람의 욕심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의 사이에서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렁을 악곡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싱크홀입니다. 몇십 미터 또는 몇 미터 싱크홀이 아니라 수백 미터 싱크홀이에요. 밑이 보이지 않아서 순식간에 건물이나 자동차 사람을 꿀떡 집어삼키고서도 그 속이 텅 비어서 훤히 보이면서 깊은 새까만 구덩이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구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고 끔찍한 그러한 악곡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곡, 이 구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덩어리예요. 욕망.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지옥이 어떤지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 베지 못한 태라고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질투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불임입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것.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그의 언니 레아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남편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레아를 질투하고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랑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10명의 아들보다도 내게 더 낫다. 10명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보다도 당신 하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수치심은 남편의 사랑 고백이 고통스럽고 자기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고백으로 들렸다 그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저주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도 여자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할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남편의 사랑이나 금반지 어떤 고급스러운 장식이나 진수성찬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문제다. 불임의 고통은 지옥의 잔이라고 타는 듯한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비극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임이 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낳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낳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낳는데 바로 생명을 낳는 것이 거듭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임하는 여자와 마찬가지예요. 비극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막 살 건데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원이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낳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낳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거듭난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낳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나 혼자만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주변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영생의 열매를 낳게 해주는 생명을 낳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을 다 가져도 이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그는 절대로 됐어, 만족해, 충분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육체는 안개와 같고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아기를 낳은 여자는 생명의 탄생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서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악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거머리의 끝없는 욕망, 곧 하데스, 지옥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으로 평생 견딜 수 없어서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기붐이 기붐이 더 줘 평생 연발하다가 더 깊은 지옥으로 처참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다. 이 땅은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도 모래 흙과 바위 사이로 큰 시내를 만들어 급류가 흘러가도 며칠 사이에 금세 모래바닥이 물을 먹어버리고 돌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막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막에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잠시 풀들과 나무들이 싹을 내고 이파리가 나오지만 뜨거운 땡볕에 언제 비가 왔느냐 하는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나무가지와 햇빛에 타서 누렇게 바스락거리는 지푸라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돌짝밭은 이렇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지만 곧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땅으로 인해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 씨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돌짝밭, 사막과 같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물을 다 말려버리는 사막과 같은 땅에는 생명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만약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이 만발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은 물을 머금은 땅, 물을 다 말려버리는 땅이 아니고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땅이 됩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물을 머금은 땅을 예수님은 옥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머금은 땅은 수분으로 인해 뜨거운 햇빛의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물을 머금은 땅에는 온도의 상승으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도 그 땅 위에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 자욱했고 그 물을 머금은 옥토 위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다 흡수해서 말려버려서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욕망이죠. 악인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막과 같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죗된 일, 즉 메마르고 삭막한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육체 욕망은 메마른 땅과 같아서 인간의 존엄도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함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 욕망을 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고 깊은 욕망의 구덩이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항상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가져도 불만족하고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욕구불만이에요. 다 저거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욕구불만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누리면서도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단단하고 메마른 모래와 자결하는 태양빛에 마치 지옥과 같은 뜨거운 모래가 황야 열사의 사막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솔로몬은 이것이 마치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에 두 딸이 사는 지옥 겟나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 족하다 됐어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완전히 전체를 다 불사르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때까지 불은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불 붙여놓고 가만히 놔두면 다 태워버립니다. 누가 끄지 않으면. 산불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담뱃불이나 작은 불씨로부터 번져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뭐라고 합니까? 화마. 오죽했으면 불을 마귀에 비유했을까요? 화마라고 그러죠. 화마. 불은 마귀이며 파멸이며 지옥입니다. 불이 온 집을 태우며 악마처럼 뜨겁게 녹여버리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바로 저것이 지옥이며 마귀라고 아주 처절하게 치를 떨면서 전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은 무생물이지만 불이 붙으면 마치 어떤 폭한 짐승보다도 더 사납고 한번 화마에 걸린 물건은 그 불갈키로 사정없이 재료 만들어서 지옥불을 일으키고 맙니다. 불에는 혀가 있고 갈퀴가 있습니다. 불이 혓바닥 갈라지듯이 몇 가닥의 불혀가 어떤 큰 건물이나 산이라도 그 불혀로 집어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갈퀴는 마치 앞마당에 있는 곡식 나달들을 대나무 갈퀴로 긁어모으듯이 사정없이 쫓아가서 그 불갈퀴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불이에요. 그 공포와 분노와 증오와 화염 앞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자연 만물은 벌벌 떨게 된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고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과 쾌락으로 다고다고 하는 자에게 그 지옥의 불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지옥에 타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유황불이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지옥을 우리가 가겠어요?
죄와 욕망과 질투와 투기에 불붙은 자들은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갈퀴와 불혀에 무자비하게 걸려들어서 그 고통이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불은 만족함이 없고 충분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 탐욕과 욕정의 불이 아니라 거룩함과 은혜와 죄사함의 불입니다. 즉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자의 밥으로 화형대에 불로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믿음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자에게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기쁨으로 죽어갔고 그 뜨거운 불에 타면서도 찬송하면서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로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욕망과 부귀 용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받는 자는 해보다 밝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만족과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네 가지 지옥을 맑은 머리에 다고다고에 비유했습니다. 육체 욕망으로 만족하려는 자, 세상의 즐거움으로 낙을 삼는 자는 결코 충분하다. 이제는 됐어. 고만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욕망,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거머리, 말거머리에 만족하지 못함과 늘 욕구불만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의 마지막은 결코 족하지 않는 불, 지옥의 화마에 떨어져서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욕구불만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거머리에 다고다고 늘 달라고만 하는 기쁨이 내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내 것만 잡으려고 하는 욕망을 그만두고 참 만족과 마음의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기뻐하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니까 다 뺏어갈게. 그래서 돈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서 아주 지질궁상하면서 못 살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고 내 거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할 때 이제 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뵈었사오니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오니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욕심과 정욕과